2020년도 9월 2일 11시 57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지수대가 2345가 정확히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보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장에 이야기했던 오늘의 고점 2369.57을 돌파를 못하면 그때서부터 국가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자, 얼마까지 제가 예측을 해드렸습니까? 2345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2345 정확히 쳤어요. 자, 여기서 이제 2345를 치면서 주가가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잠시 왔는데요. 2345 정확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후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제 얘기대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이제 선물 매수 세력들은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이미 게임은 이미 끝났어요. 게임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한번 뭐 아둥바둥 거릴지는 몰라도 아직은 추가 하방이 더 온다. 그래서 2433 이제 여기가 깨지면 뭐 대책 없죠. 대책 없습니다. 오늘 아침장에 뭐 주식 뭐 강하게 반등권이 오니까 매수 땡긴 사람들은 아마 오늘 곡소리 날 겁니다. 그래서 곡소리 나고 뭐 신용 매수 뭐 풀로 땡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 재산 다 말아먹는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고 제가 얘기한 것이 단 한 번도 지금 틀리지 않죠. 거인이 어서 와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정확히 2345가 지금 깨졌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오느냐 아니냐는 도덕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서부터는 조동아리 딱 닫고 그냥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뭐 눈치 까신 분들은 제가 아침에 무슨 얘기 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시간 이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것으로 오전 시황 마무리 했고요. 지금 뭐 벌써 7편을 지금 다 녹음을 했기 때문에 7편을 지금 다 녹음했습니다. 오늘 녹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주가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곡소리 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개미들 피눈물이 눈에 보인다. 자, 이것으로 오전 시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인이 너 어떻게 웬일이냐? 낮 시간에 들어오고 점심시간이니까 들어왔나 보구나.